아니 그 더불어민주당이 전대표 사람 중심 뭐 더불어 그 누구하고 더불어 그 누구 중심이에요? 주택가를 지옥 만든 건 사람 중심 절대 아니에요. 물건 중심이지. 정말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지어야 한다면, 그리고 가끔 지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웃기는 것들. 예전에 누가 그랬지? 박경철 의사가 그랬나? 그 시골 의사가 그 뭐지? 이제 그뭐 구호 있잖아요. 그건 저기 뭐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 민주당은 이 사람들은 사람 중심을 몰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람 중심, 북한도 사람 중심이래요. 뭐 때문에 사람 중심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물론 살면서 돈 있는 사람 편리하게 살고 돈 없는 사람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돈 없는 사람도 조금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게 저기 그 사람을 배려하면 사람 중심으로 되면 돈 없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살수 있을 거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오판이었지.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나 그들이 말하는 응? 사람 중심, 그들이 말하는 더불어는 끼리끼리. 더불어가 아니고 끼리끼리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만 그 근사하게 자유? 지들이 지들은 자유롭지. 지들 자유로 남을 억압하잖아요. 바른미래. 그 사람들이 바르게 해요? 아니, 오신환이도 봐요. 내가 여기서 저기 그, 그러니까 뭐, 영업방해로 뭐, 고소당하면 뭐, 어떻게 하냐, 곧딴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나를 위협하고 있다니까? 바른미래가 아니고 그런 과거당이에요. 과거당. 웃겨 진짜. 아, 내가 머리가 복잡해서 저기래. 내가 어저께 아무것도 못했어요. 공부도 못하고 이제 그 낮에 충분히 자야 되는데 충분히는 아니요 자야 되는데 이제 오전에 한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2시에 이제 그 새끼가 와서 전화를 해서 깼잖아요. 그래서 일이 잘 처리됐으면 내가 좀 편안하게 좀더 자고 할수 있었는데 그 새끼가 완전히 사람을 조롱하고 갔잖아요. 우롱하고 갔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전화하고 저기하고 하니까는 이제 저기 한 거지. 근데도 밤에도 잠을 못 잤어. 아, 그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저기 하지? 내가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아, 그 새끼 그만,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새끼가 전에 그 여기 소장 새끼한테 나는, 응? 뭐, 30에서 50만 원 그 보상받으면 저기 잘 주는 거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환경 분쟁 조정에서 이제 저게 그렇게 왜그 했잖아요. 그러면 뭐 사진 찍어 온대요. 근데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진 찍지 않은 이상 저기 가면 안 가고도 갔다고 할수 있어요. 건물 사진 여기 건축주나 그 소장놈한테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안 오지도 않고 왔다 그러고 지들 멋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기 하고 짜고 저기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망신 주는 저기 하는 거지 이제. 능욕하는 거지. 내 우리 집이 주택공사 집이잖아요. 웃기는 게 제가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저쪽 방에 여기 그 뭐지 이거 뭐지 몰딩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몰딩 떨어진 걸그 벽에 뭐벽뭘 공사했다고 그렇게 올렸나 보더라고. 그래갖고 그 공사 했냐고 그래서 안 했다고 그랬더니 기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공사 안 하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데나 찍, 그 저기 험한데 찍어가지고 다들 찍었다고 저기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요만큼 공사하고 요만큼 공사했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집 있잖아, 물이 새요. 지금 여기 그 저쪽에 창문 쪽에 이제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실리콘을 이제 해가지고 벌어졌거든. 거기에 지금 저기 시커멓게 녹물이 나오고 있어요, 저창 쪽에. 지금 그 이게 지금 여기가 저기 벽이 샜었거든. 그래가지고 벽지가 막그 이제 곰팡이가 났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게 뭐지 이거 그그 스티로폴 있잖아요. 그걸 댔거든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만큼 되는 저기 한 저기 그 1cm 안 되나 얼마나 되지? 전에는 여기가 있어갖고 됐었는데 1cm는 되는지 안 되는지 무튼 그 스티로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안에 그 안에는 지금 썩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주택공사에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현관만 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위에 그리고 위에 그 이렇게 녹물이 새거든요. 그거는 뭘 페인트로 칠했는데 좀 이상하게 칠해놨어. 내가 그거 나중에 사진 찍어야지. 그리고 옥상 올라가 그래서 나는 옥상도 공사를 한줄 알았어요. 옥상 공사 안 했더라고. 근데 눈에 보이는 데만 하고 갔어.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거 저기 그 주택공사에 이제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비 오고 나면 거의 한달 이상을 저쪽에 그 벽에 물이 줄줄줄 흘러요. 솔직히 집을 질려면 이 집을 져야 돼. 이 집은 저기 내가 볼 때는 이제 지면서 방수를 안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다 새들어와. 그니까 이거 하기 전에 그한 달에 두 번, 하니까 또 밝아지네. 두번 저기 아니 한 달이란다. 1년에 두 번을 벽지를 갈았어요. 이제 저가 이제 여기만 살다가 저기 잘안 나가니까 몰랐는데 이제 그때 언젠지 그 15년도인가 14년도인가 제가 이제 시골을 갔다 왔어요. 명절 때 갔다가 문 열었는데 곰팡이에서 확 나더라고요. 그렇게 썩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두 번을 벽지에 그 겨울하고 가을이었나 아무튼 두 번을 벽지를 했어요. 그리고 저쪽에다 피아노를 붙여놨는데 이제 그 손님이 왔어요. 이제 손님하고 이 바닥 바 바닥 그그 저기 뭐지 그 이제 바닥에 저 방바닥에서 이제 뒹굴뒹굴 놀고 있는데 곰팡이 냄새가 난대.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는 데는 곰팡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벽지를 저기 발라서 그때가 아마 15년도쯤 됐을 거야.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저쪽 벽 쪽에다 붙여놨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상에 피아노를 밀어보니까 새카맣게 곰팡이가 차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게 해가지고 피아노까지 망가질 뻔했어.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이렇게 공간을 떼어놓고 써요. 근데 요거는 조금 저기 해가지고 청소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공간이 뜨긴 떴어. 아니야 자꾸 공부하는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가지고 내가 수다를 떨었어. 암튼 이제 그 공부해야지.